나 잤어. 이랬는데? 막 그래도 자리는 널널하겠다. 아우, 자리 널널하다. 45분에 있으니까 한 시간 남았으니까 밥 먹고 물 사갖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. 메뉴를 소개하는 거. 여기 화산성 같지 않아요? 진짜 멀구나. 음무가 그대로 있어서 느낌이 올라가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. 적어도 오늘만큼은 힘들지 않았겠지. 내가 눈치가 빨랐더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. 야, 미끄럽긴 미끄럽다. 왜 잘해줬어? 내게 맘이 떨어진 건 그때라면서 왜 그때마저 사랑한다며 거짓말했어? 바보같이 나만 속고 좋다고 더 사랑한다 했는데 나를 억울하고 불러도 좋아. 내가 지금 슬픈 이유는 딱 하나, 질렸다는 건 해결할 수 없는 거. 너 지워질 때까지 반이라도 보여도 다행이에요. 내가 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, 내가 조금 더 잘해줬기 때문에, 네가 나를 더 질려했기 때문에, 또 내가 너무 바보같이 주기만 했네. 바보같이 사랑하면 돌아온다며. 아, 사랑이란 건 왜 이리 어렵기만 해.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? 또 너 없는 이상이 만들. 또 너 없는 일상을 만들어야 되잖아.
난 고통 속에 노래 만들지 또 명곡이 하나 나오겠지 이별한 노래가 또 몇 개씩 나왔지만 쓸까사는 계속 나오네 어쩌다 마음이란 게 꼭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 서로 좋아한다는 건 힘든 일이다 오늘 이게 끝 내일도 슬픔으로 바쁠 테니 이만 자러 가야지 너 지워질 때까지 슬픔을 잘 이겨내야 해 네가 돌아올 희망은 없다는 걸 알아 넌 후련한 맘으로 나를 보내야 해 고마웠어 야 여기 이제 뭐 팔았네 음식 다 있었으면 시원하게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옥녀봉에서 내려가라 했으니까 대항 어쩌고 옥녀봉 이제 봐요 1km밖에 안 남았어 1.8km 하면 우리 마무리인 거야 왼쪽으로 그 직각이죠 아쉽다. 여기 길도 뭐 허락하진 않대.